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더 늦기 전에 이 말은 저마다 다르게 들릴 겁니다. 가슴에 꿈을 품고 살아온 사람에겐 바로 지금 도전해보라는 응원으로, 또 건강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에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경고로, 마음 따로 말 따로인 사람에겐 솔직해질 수 있는 주문처럼 들리겠죠. 응원도 되고 경고도 되고 또 주문도 되는 말,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범어법인 신세계로의 김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2014년부터 한 남성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이 남자는 제가 입사했던 중소기업의 임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에 호감을 느껴왔는데, 불륜이 싫다는 제 말에 이혼까지 해서 결국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정도 함께 살자 서로 단점이 많이 보였고 결국 헤어졌습니다. 저는 헤어지기 2년 전 남편으로부터 남편 명의로 등록된 승용차를 선물 받아서 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때 재산 분할 명목이라면서 저에게 차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도 줄곧 해당 차량을 운행해왔습니다. 남편과 관계가 회복될 듯 말 듯해서 차량의 명의 이전을 차일피일 미뤄왔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연하의 남자를 만나는 것을 전남편이 알게 되었습니다. 전남편은 열쇠업자와 함께 저희 집 주차장에 찾아와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등록 명의를 바꾸지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해당 차량을 관리하고 운행해온 상황이라 전남편의 행동을 문제 삼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절도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남편에게 강력하게 항의해보긴 했지만 전남편은 자기가 차량 명의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차량을 가져간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 사이였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면서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연하남에게 차를 사달라고 하라는 빈정거림까지 들은 상황입니다. 네, 우선 자동차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것인지 먼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동차 소유권 주장하기 위해서 등록 절차 꼭 필수적인 걸까요? 네,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 변경은 등록을 통해 효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전 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외적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네. 다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사람도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사연자분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사연자분이 상대 남성으로부터 해당 자동차를 선물로 증여받아서 줄곧 운행해온 데다가 네. 뭐 전 남편분과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재산 분할의 명목으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인 상대방이 아니라 사연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사연자분이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연자분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제 전남편이 가져간 건데 그 전남편의 행위를 절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절도죄는 우리 형법 제329조에서 정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처벌하는 것인데요. 네.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것이고 네. 그 타인이 점유하는 소유물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 절취행위입니다. 물론 해당 행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의사에 더해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도 존재하여야 합니다. 네, 그러면 내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소유물은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만일 내가 점유는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물건인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네. 나아가 타인의 소유이긴 하나 그 점유가 이탈된 재물, 뭐 예컨대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절도가 아닌 점유 이탈물 횡령죄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네, 절도죄, 횡령죄, 점유 이탈물 횡령죄, 네, 복잡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연자분은 전 남편이 부부 사이에 절도죄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좀 걱정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조금 논의가 필요할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어쨌거나 우선 전 남편이 주장하는 것이 뭔지 먼저 이제 알려주세요. 네, 친족 상돌에 특히 요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네. 먼저 친족 간 재산 범죄의 처벌과 소추 조건에 관한 특례를 친족 상돌에라고 했는데 우리 형법 제328조에서 그 기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는 아주 쉽게 말해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가까운 친족 간의 재산 범죄는 그 처벌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고 그 외 친족들의 경우에도 직접 고소를 하여야지만 처벌을 하겠다라는 조항입니다. 친족 상돌의 규정은 재산 범죄인 절도죄에도 준용되고 있었고 절도죄의 경우에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형이 면제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사연 의 경우에는 이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친족 상도례가 사실혼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네, 친족 상도례에서의 배우자란 혼인에 의해 결합한 남녀의 일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친족 상도례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네, 심지어 이제 전 남편의 절취행위가 있었던 시기도 이제 헤어진 이후에 이제 자동차를 가져간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혼 관계에 대한 친족 상도례의 적용 여부를 떠나서도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 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안은 여러모로 친족 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제 친족 상도례에 관해서 최근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죠. 네, 최근 재산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형을 면제하는 기존에 논의했던 친족상도례 형법 제328조 제1항 그리고 해당 1항 이외의 친족 간의 재산범죄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는 동법 동조 제2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각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그 심판대상 조항들이 이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이제 논의가 됐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피해자의 의사 등의 관계없이 결국엔 법원이 일괄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헌법재판소는 전원 만장일치로 형을 면제해주는 제1항의 조항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단순 위헌 결정이 아니라 적용 중지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네,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중지하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네. 따라서 향후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친족 간 범죄의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조금 더 보호받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제 자동차의 소유권은 등록을 통해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등록이 없으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컨대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 명의자가 아닌 사람도
소유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사연자분이 전 남편으로부터 자동차를 증여받고 재산분할 시 소유권을 이제 사연자분이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두 분 사이가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친족 상도례는 적용이 안 돼서 절도죄로 이제 형사고소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이제 알려드렸고요. 다만 이러한 친족 상도례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위헌 결정 났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규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